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가 뭐 걱정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냥 걱정할 구간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밀리면 여기서는 그냥 잡아가면 되는 구간입니다. 잡아가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오늘은 외인들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동안에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은 좀 나아졌네요. 그리고 나서 연기금이 조금 매수가 들어와줬죠. 어저께는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뭐 그냥 비슷비슷하네요. 금투랑 연기금에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줬던 거, 그리고 뭐 사모펀드랑 투시에서 물량이 조금 나왔던 거, 요 정도 제외하면 크게 문제가 될건 없을 것 같고, 외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가긴 했지만은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는 소량의 물량이 나간 거죠. 그래서 요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었던 이런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도 가능하고요. 떨어지고 있는 요 120선 라인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수소 부분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소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1월 달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건데,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그 기대는 뭡니까? 결국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거, 매출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수소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고, 이 조정이 끝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누구누랑 수주했다, 얼마에 계약을 했다, 얼마에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접근해서 여기 라인에서 매도를 했고 눌리는 구간,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 잡아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자, 이렇게 좋은 관점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원전, 풍력, 태양, 수소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 한데 묶어서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뭐 단기간에 막 움직인다, 그거는 기대감이겠죠. 단기간에 움직이는 건 기대감이고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인 겁니다. 결국은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기대감이 움직이는 주식은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고, 그 조정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거 우리가 흔히 N자형 파동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뭡니까?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우리는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아가면 됩니다. 왜? 우리 실적 늘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두산 퓨얼셀이 지난 2021년이죠, 3분기, 4분기, 2022년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개판이었습니다. 정말로 수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소법을 준비하는 11월 달을 계기로 해갖고 한 3분기, 4분기부터는 실적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여기 눌리는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을 따냈다, 수주를 했다, 근데 그 수주 금액이 전에 보여줬던 그 금액 대비 몇 퍼센트다, 이러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몇 개의 수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을, 그리고 그 액션에 따라서 우리는 45,000원 라인 구간을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 물론 45,000원 라인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돌파할 거라고 보지만 일단 그래도 1차적인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4만원 라인도 저항 구간이겠죠.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45,000원을 터치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잡던지,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 타점을 바꿔가면서 또 잡아가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5만원에서 5만 5천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쵸? 코스피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이너스 1.5% 정도가 밀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양봉이 나왔고, 지금 당장에서는요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너무 겁먹거나 도망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한번 정도는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례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가 났는데요.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 한번 해주시면 돼요. HERB2019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세요.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저 이번 주 금요일이죠. 26일 날이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시장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길에 저희가 대폭 할인해드리는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